먼저 두 번째 마디를 볼 건데요.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여기서 B 플랫 7 코드 대신에 이렇게 연주를 하겠죠. 도미넌트 7, G7 코드를 사용해서 굉장히 이제 익숙하게 연결하거나 아니면 이건 뭐죠? F마이너 코드. 자, 4도 마이너. 자,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 자,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 자, 이제 알 것 같나요? 이 앞에 곡에서도 B플랫 7 코드가 사용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예, 새로운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 대리 코드 사용했어요. 자, B플랫 7이라는 코드를 사용해서 여운을 이제 주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 앞에 곡에서 역시 사용되었던 코드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아, 이런 자리에서 이런 역할로 쓰일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13번째 마디, 14번째 마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보통 여기서 이제 악보집을 보면 B7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데 갑자기 F#-7 flat 5가 튀어나왔어요. 자, 이건 뭐지? 자, 그러면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B7에서 E-7은 5도에서 1도로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5-1이면은 앞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2-5-1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B7이 5도고 E마이너가 1도면은 E마이너가 1도면은 2도 마이너는 뭘까? 2도 마이너는 F가 자, 2도를 여기서 F라고 생각한 사람은 네. 자, 음악 이론을 좀 더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 E마이너는 스케일이 자, 2도는 바로 F샵이 되겠죠. F#-7을 여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도가 마이너인 경우에는 2도 마이너를 2도 마이너 7 대신에 2도 마이너 7 플랫 5를 주로 사용합니다. 자, F#-7 코드는 자, 도가 샵이 들어가는데 플랫 5를 하게 되면은 반음이 떨어져서 이제 내추럴 C가 됩니다. 그래서 2도 마이너 7 플랫 5인 F#-7 플랫 5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처음에 이 리하모니를 알게 됐을 때 너무 아름다워서 아, 내가 리하모니를 정말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준 네, 리하모니 기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40마디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역시 같은 부분인데 자,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에서 같은 코드 진행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베이스 음을 반음씩 크로마틱으로 하행하는 리하모니를 사용해 봤어요. 그래서 베이스 라인 같은 경우는 상행을 하면은 점점 고조시키고 하행을 하게 되면 점점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베이스라인 반음씩 떨어뜨리면서 점점 차분하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에서 53마디에서 자, 여기 D플랫 메이저 7 같은 경우는
자.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 대리 코드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 대리 코드도 크게 보면은 모달 인터체인지, 다른 모드의 스케일에서 코드를 사용해서 적용한 모달 인터체인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자, D 플랫 메이저 7을 사용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D 플랫 메이저 7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금 말씀드린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 대리 코드의 코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대리 코드는 자, 1도 자리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C 코드 대신에 D 플랫 메이저 7으로 써서 이제 리하모니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우리에게 이렇게 음악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줄 네 많은 리하모니들이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